야, 아니 잠깐만. 아니 네. 어떻게 그 순식간에 우리 엄마가 이제 결혼해서 시골에서 힘들게 사니까 막내 이모가 이제 인천에 살았어요. 되게 그때는 허리도 19인치고 진짜 날씬한 도시 여자였거든요. 19인치. 네. 근데 이제 와갖고 저희 뭐 옷도 사다 주시고 막 이러면서 자주 왔는데 동네에 이모부가 그때 당시에 우체부 아저씨였어요. 아, 멋있다. 우체부 청년인 거지 그때는. 자전거 타고 막 다니는. 아,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올리네. 그런데 저희한테 맨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모 언제 오시니? 이모 언제 오시니?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. 우체부 아저씨가? 네. 이모를 좋아하신 거예요. 그래서 한 5년 따라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, 멋지다. 나중에 들은 얘기가. 와, 멋지다. 네, 그래서 결국 이모가 저 시골로 시집을 오시고 완전 종갓집 장손. 그래서 결혼해서 저기서 이제 계속 사시고 우리는 5살 때 도시로 나오고 네, 그래서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매년 여름마다 온 외갓집 식구가 다 이모네 집에 가서 매년 그렇게 다 같이. 그러니까 나오고. 어렸을 때 그렇게 추억이 많으면은 커서도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럼요.